안녕하십니까? 네, 입줄기가 아주 튼실합니다. 오늘 이 식물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화과의 이고들백이라고 합니다. 산고들백이라고도 합니다. 네, 잎 모양이나 색깔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들에 나는 고들빼기는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고들빼기는 여름에서 가을쯤에 꽃이 핍니다. 네, 나물과 약재로 아주 좋습니다. 생쌈이나 생무침 등 생채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데쳐서 무침이나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약효까지 좋은 유용한 식물입니다. 네, 고들빼기는 요즘 인기가 많아서 재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들에 나는 고들빼기나 산에 자생하는 산고들빼기는 맛도 더 좋고요. 약효도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을 약사초라고 합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차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네, 항암작용이 탁월한 약초로 토코페롤, 퀴논 니덕타제란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고 예방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고들빼기는 또한 간에 좋은 약재입니다. 간 손상 회복, 간 기능 활성화에 효능이 있습니다. 간에 쌓인 노폐물, 독소를 배출하고요. 과로나 가움으로 저하된 간 기능 회복에 좋습니다. 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혈압과 혈전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 치료합니다. 또한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 철분이 일반 채소보다 6배 이상 들어 있습니다. 빈혈과 골다공증에 좋은 약재이고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몸속에 독소를 배출합니다. 네, 부종 개선에도 좋고요. 높은 항산화성으로 면역 강화, 노화를 억제하며 피부를 젊게 해줍니다. 네, 이 고들빼기는 독성이 없습니다. 나물로 수시로 이용해도 맛은 물론 약효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재에는 즙을 내 마시거나 말린 것을 하루 기준 15 내지 2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네, 오늘 산의 정기를 먹고 사는 약초, 이 고들빼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